고 한경직 목사님은 꿈에 그리던 미국 프리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예일대 대학원에 입학하기로 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이전과는 생각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공부 많이 하고 더 높은 학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약하고 아픈 자를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3년의 투병 생활을 통해 깨닫게 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귀국하셔서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손을 뻗었고 위로의 사람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 때 영락교회 성도가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 그분들이 누군지 살펴보았더니 하나같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격려를 많이 받았던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6.25 때 피난을 내려왔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에게 다가와 단무지와 보리밥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 따뜻한 손과 인자한 웃음을 평생 잊지 못했다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례식에 찾아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따스한 미소로 맞이하고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는 곳입니다. 힘들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격려하는 곳입니다.